안녕하십니까, 송태호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자, 요 근래 계속 몇 번씩 갔긴 갔는데 조항이 좋지 않아서 영상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토요일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수량이 대충 한 20mm 내외입니다. 한 10몇mm, 20mm 정도 되겠네요. 한두 시간 뒤에는 완전히 쏟아붓는다니까 그 전에 잠깐 동네 발이 한번 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그냥 너무 빅배에만 고집하다 보니까 빅배 때릴 만한 애들도 솔직히 없고 조항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피닝 그리고 메가베스 아이슬라이드 135B 좀 작은 놈으로 한번 들이대볼게요. 오늘은 좀 어렵구만. 오케이, 히트. 아,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사이즈가 한번 나와주네요. 자, 아, 어렵게 나왔습니다. 어렵게 계속 입질 못 봤다가 내 거로 바꾸자마자 시원하게 물고 들어가주는 그런 뱃습니다. 아. 자, 두 번째 베스. 좋습니다. 와, 최고 좋습니다. 와, 조금 요번에 깊게 물었거든요. 한 3m 정도 구간에서 폴링 바이트였습니다. 폴링 바이트 던져놓고 이제 잠시 멍 때리고 있을 때 툭 하면서 쫙 물고 가는 강력한 입질. 조금 깊이 있네요, 깊이.
좋습니다. 새우 좋죠? 이런 아들이 그냥 막 사정없이 막 물어줍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수위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만수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발 밑에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발 앞을 공략했는데 발 밑에는 오히려 없고요. 지금 이제 약간 뒤쪽에 한 3m 정도 되는 구간, 네, 그런 지점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계속 많이 오네요. 많이 오고. 자, 계속 해봐야 지금 답이 없습니다. 자, 간만에 베스 우중전. 지난 한 달 전에는 여기서 스피닝 갖고 굉장히 많은 마리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때는 이제 만수 상태에서 수위가 계속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은 수위가 며칠 안에 이제 거의 1m 가량 물이 이제 불어나 버렸거든요. 1m 조금 더 불어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많은 비가 내리니까 더 불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점점 포인트와 이제 패턴이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뒤쪽에 약간 발 앞에 턱에 보다는 약간 한 2m에서 이제 3m 되는 그 지형 그쪽에 이제 낱마리 이제 배스들이 붙어 있는 걸 확인했는데 일단 오늘 빅베이트로는 이제 낚시를 진행해 봤는데 잡지 못했고 저거 아까 한 마리에 이제 배스를 이제 잡았는데 이제 손맛을 좀 보다가 이제 다시 이제 고향 앞으로 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서 집안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급은 묶고 운동도 좀 하고 강아지들하고 놀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베스 우중전 근처 동네발이에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조만간에 한 다음 주 정도쯤에 비가 좀 많이 내릴 때 이제 댐에서 멋지게 이제 사이즈 좋은 놈들과 마리수가 되는 녀석들과 한번 힘겨루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